151 되게 하객록으로도 좋을 것 같고 되게 꾸안꾸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짠! 이제 마지막 콜인데요. 이 원피스는요, 되게 이렇게 딱 안녕하세요, 심플한. 여러분. 오늘은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 옷 코디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코디는요, 이렇게 블라우스랑 청바지인데요. 이거는 베이직 라인이랑 이렇게 리본이 되어 있어서 심플하고 깔끔하고요. 여기에다가 블랙 진 입어도 예쁘고,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에 코디하셔도 너무 예쁩니다. 청바지 핏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되게 슬림해 보이면서 이렇게 딱 허리를 딱 잡아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쁜 블라우스랑 청바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이쁘죠? 오늘은 집 앞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짠! 여러분, 두 번째 룩은요,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잔잔한 패턴에 딱제키 기준에 딱 무릎까지 오는 이런 원피스입니다. 딱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뚱뚱해 보이거나 부해 보이지도 않고 딱 예쁘게 떨어진 원피스입니다. 요즘 딱 자주 입는 원피스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허리 끈도 있어가지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고 허리 조절도 가능합니다. 너무 이쁘죠? 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V넥이라서 이거 얼굴도 갸름해 보이고 목도 길어 보입니다. 이렇게 딱 잡아주는 느낌 보이시죠? 짠! 여러분, 세 번째도 원피스인데요. 이 원피스는요, 되게 패턴이 되게 예쁜 패턴이고, 되게 제 키에도 딱, 151키인 제 키에도 딱 무릎까지 온 제품이고요. 되게 샤랄랄라 하면서 되게 봄에 입기에도 좋고, 이제 가을이니까 코스모스나 핑크 뮬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그때 딱 입고 가기 좋을 것 같아요. 패턴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잔잔한 패턴인데 진짜 이쁘거든요. 패턴도 플라워 패턴이라서 되게 잔잔하고 예쁜데요. 실물이 진짜 예쁜 원피스입니다. 이쁘죠? 아, 참. 그리고 이거 머리띠는 수술 부위 가리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머리띠를 왜 밑으로 쓰냐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수술 부위 가리려고 쓰는 겁니다. 다른 머리띠는 안 가려지어서 그럽니다. 짠! 네 번째 룩은요, 체크 패턴의 블랙 진인데요. 원래 이게 체크 패턴이 되게 심플하고요. 이렇게 위에는 흰색이고 밑에는 이렇게 체크 패턴이 되어 있으니까 되게 많이 부해 보이지도 않고요. 심플하고 예쁘거든요. 딱 이렇게 허리 라인도 잡아주니까 되게 날씬해 보이고 부해 보임 없이 되게 예쁜 블라우스입니다. 이렇게 허리 라인 딱 들어가신 거 보이시죠? 짠. 되게 하객룩으로도 좋을 것 같고 되게 꾸안꾸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체크 패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퍼져서 안 부해 보여서 딱안 달라붙어가지고 좋아요.
짠! 이제 마지막 코디인데요. 이 원피스는요, 되게 이렇게 딱 심플한 원피스잖아요. 블랙에다가 이렇게 딱 화이트, 블랙에 화이트잖아요. 딱 되게 하객룩에도 좋고요. 되게 격식 차리는 룩에도 되게 좋은 원피스인데 이 제품은 아마 품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매 라인에도 화이트로 포인트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이렇게 딱 무릎까지 오는 기장인데 이렇게 딱 살랑살랑 거리면서 딱 A라인으로 받쳐져서 되게 날씬해 보이고 허리 라인도 잡아주니까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짠.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안녕.